벌칙은 항상 특정 행동을 못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진 한 실험을 소개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애들 맡기는 시간은 오후 5시까지라고 하지요. 오후 5시가 되면 부모님이 애들을 데려가야겠지요. 그런데 애들 부모님이 5시까지 안 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여러 부모님들이 말입니다. 어린이집 관리자들은 어서 퇴근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늦게 와서 집에 못 가겠지요? 어떻게 부모님들의 지각을 줄일까 고민하다 늦게 오는 부모님들에게 벌금을 매기기로 합니다. 벌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테니 부모님들은 제때 와서 애들을 데려가겠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었습니다. 10군데 어린이집 중 6군데는 늦게 온 부모님들에게는 벌금을 내게 한 반면 4군데는 부모님이 늦게 오더라도 벌금을 안 내게 했습니다. 그러자 지각에 대한 벌금을 내게 한 어린이집에서는 지각하는 부모 수가 폭등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게 한 어린이집은 평소와 큰 차이가 없는 지각자 수가 나왔는데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지각 벌금을 문 어린이집은 벌금을 폐지했는데 한 번 늘어난 지각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득력 높은 설명 하나를 소개합니다. 벌금을 도입하기 전에는 부모님들이 늦으면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우르르 애들을 돌봐주니까요. 그러나 벌금이 도입된 후부터는 늦어도 양심의 가책이 덜해집니다. 지각에 대한 대가를 어린이집에 지불했으니 이제는 지각해도 어린이집의 눈치를 덜 봐도 됩니다. 부모님들은 이제부터 마음 편히 어린이집에 늦게 가도 됩니다. 뒤늦게 어린이집에서 지각에 대한 벌금을 폐지하지만 이제는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에 늦게 가도 돈을 낼 필요가 없어지니 더 거리낌 없이 지각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무료 아이돌봄 서비스 개꿀을 외치면서 말입니다. 특정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벌칙만이 답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벌칙이 특정 행동을 더 유발할지도 모르지요. 때로는 딱딱한 법의 힘이 특정 행동을 막는 것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어린이집에 지각을 막기 위해 벌금을 도입했다는 사례에서 실험자들은 아주 강력한 벌금을 내게 했다면 부모님들이 늦는 일은 줄었을 것이라고 예상, 인정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 지각에 큰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지요. 여기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부드러운 문화의 힘입니다.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중국에 전족이라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발이 일정 크기 이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 악습을 없애고자 중국의 높으신 분들이 수백 년 동안 무언가를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19세기 말에 중국의 전족을 없애려는 사회운동이 일어납니다.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해외에서는 전족이라는 것이 없는데 중국에서만 전족이 있고 이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다. 전족을 하지 않은 발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이런 내용을 중국 사회에 널리 퍼뜨렸고 결국 전족은 사라집니다. 문화가 1000년 넘게 자리 잡은 악습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상 벌칙은 항상 효과적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강제성을 동원하여 무언가를 막아야 할 때도 있지만 부드러운 힘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